오늘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5개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줄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대신 여쭙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인사 문제입니다. 박순애 전 장관은 겉으로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학제 개편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매우 흡족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스스로가 논문 표절을 해서 대표적인 두 개의 학회, 정치학회 그리고 행정학회에서 논문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건희의 논문 표절을 덮어주고 마사지 해주기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더없이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엉망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인사 문제입니다. 검사가 대통령을 하니까 온통 검사 출신들로 정부 요직을 채우고 있습니다. 금감원장, 보훈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심지어는 법제처장에는 부인과 장모를 변호하던 전직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런 대통령 괜찮겠습니까?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과 폭넓게 협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웃집에서 우리 집에 문을 뜯고 쳐들어와서 칼부림을 하면서 강도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힘을 합친단 말입니까? 지금도 강도질할 때 썼던 그 칼을 뒤에 숨겨놓고 나를 벼리고 있는데, 어떤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역사의식 없는 발언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그 강도와 형제지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본 정치인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이 형님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서 동생으로 자임하지 않고는 가능한 발언입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33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적어도 서민의 자유, 약자의 자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찰 제국을 만들 자유, 강남의 알짜배기 국유재산 팔아먹어서 재벌들의 입군역을 채워넣을 자유, 그리고 부인과 장모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그 공범들과 가족까지 취임식 VIP석에 초청할 자유, 이런 자유 괜찮겠습니까?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하지요. 2019년에 법무부 장관 가족을 난도질하던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검사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밑에서 칼잡이 노릇하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특수 2부장을 하던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4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부장 검사는 부장검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리품을 챙기듯이 하나같이 승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검사들이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는 지금 또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임명되자마자 한다는 것이 이재명 의원을 표적 삼아서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고 자수했습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개고기 판 사람 누굽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양고기라고 속여서 개고기 판 사람이 그 고기 사간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대통령 괜찮겠습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윤석열은! 감사합니다.